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의 성적표도 큰 관심사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대권 재도전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국회에 입성하면서 보폭을 넓혔지만 이낙연 심상정 후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민욱 기자입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와 제1야당 대표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는 득표율 54%, 7,000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당권 유지는 물론 대권 재도전의 입지도 확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에 대한 우리 지역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기도 할 것이고 이 대표를 겨냥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던 국토부 장관 출신의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계양 주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서울 동작을 해서 민주당 류산명 후보에게 8%포인트 넘는 득표율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격차로 5선에 성공하면서 당권에 이어 대권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을 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아직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오늘까지는 동작의 선거에 대해서만 생각했습니다. 차차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친노 좌장 이광재 후보와 맞붙은 안철수 의원도 만표 이상의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도 한 만큼 향후 당내 주도권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잘 되기 위한 쓴소리. 그래서 민심에 맞는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홀로 서기를 시도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후보는 광주에서 참패를 당하며 향후 정치적 행보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진보정당 최초의 사선 의원인 심상정 후보도 국회 입성에 실패하면서 앞으로의 역할이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